볶음 나 처음 해보는데 뭐 조림이랑 비슷하겠지. 그냥 해볼게요. 진짜 중식 요리사처럼 칼집 개빨리게 하고 싶은데 안 돼. 인생이 쉽지 않아. 왜 양념이 타는 거 같지? 많이 익히지 말라 했어. 근데 나 얼마나 익는지 몰라. 안녕하세요, 수수남입니다. 오늘은 갑오징어. 아, 먹물 개 많아. 뼈 있는 오징어 갑오징어를 준비해왔습니다. 지금 죽어서 먹물이 많죠. 오징어과의 어패르로 납작한 뼈를 가지고 있고 그냥 몸에 좋습니다.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다는데 심지어 맛까지 있어요. 먹어야겠죠? 좀 비싸긴 해도 드세요. 제철은 1년에 크게 두 번으로 나뉘어지는데요, 4월에서 6월, 8월에서 10월 정도로 나눠지고요, 금어기는 없습니다. 고르는 방법은 뼈 말고 이쪽을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면서 살아있는데 먹물이 안 터져있는 놈이 좋습니다. 성질머리가 제철은 급해서 살아있을 때는 화를 많이 내는데 죽으면은 먹물이 이렇게 쩔어서 옵니다. 시장 가서 손질해달라고 하세요. 오늘 한 마리에 15,000원씩 3만원에 가져왔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건 이 상태 아니에요. 지금 먹물이 많이 있죠? 우선 이거 깨끗이 씻긴 다음에 손질하러 가볼게요. 얼굴에 난 차마 못 묻히겠다. 자, 이렇게 손질해온 갑오징어를 갖고 와가지고 먹물 없으니까 좋네. 오늘 이걸로 뭐 할 거냐면 한 마리는 회로 치고 한 마리는 볶음을 해볼 거예요. 볶음 나 처음 해보는데 뭐 조림이랑 비슷하겠지. 그냥 해볼게요. 회부터 먼저 치고 볶음을 그 다음으로 해볼게요. 큰 거 먹을까? 이 안에 뼈 있어요. 이거 뼈 막 같은 거 있는데 여기 뼈 보이죠? 이거 갑오징어 뼈임. 이렇게 매갈이 없이 일반 오징어랑 똑같아져요. 다리를, 다리. 갑오징어 밖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썰게요. 하나는 껍질이 안 벗겨져 있네. 까먹고 안 벗겼나 봐. 벗겨야겠다. 아! 너무 미끄러워. 회부터 난관이면 어떡하니. 뭐 이거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안 먹어. 아, 안 바뀌고 싶은데. 인생이 쉽지 않아 뭐 하나 하기가. 아우, 진짜 껍질 벗기 힘들다. 가운데 이건 뱃살, 이건 머리. 긴 거 튀어나와 있으니까 나 먹으라는 거야. 졸라 맛있네. 회 썰게요. 그냥 내가 먹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썰 거야. 얇게 썰든 두껍게 썰든 분명히 이렇게 썰면 욕할 사람 있을 것 같아, 느낌이. 어쩔 수 없어. 내가 나가서 갑오징어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하지 마요. 한 마리만 써도 개맞네. 아, 너무 쫀득해서 손에 좀 들러붙어요. 갑오징어 한 마리 끝? 다음 갑오징어 한 마리. 이제 알았어. 뼈, 두 번째 뼈 볶을 건데 그냥 먹어. 뭔가 방금 전문가 같아서. 이건 볶을 거니까 두껍게 썰게요. 볶을 거니까 두껍게 썬다는 말이 옆에가 있다 아까랑 뭐가 다르냐. 한 마리 졸라 많음. 좋은 건가? 양파, 뭐 고추, 뭐 파란 거 빨간 거 알아서. 대파 반단? 한 개? 한 개에서 반 개. 그리고 양배추. 이 상추는 이따가 플레이팅 하려고 쓰려고. 가보자고. 진짜 중식 요리사처럼 칼집 개빨리게 하고 싶은데 안 돼. 지금 사실 10시간 운전하고 지금 억텐으로 요리하고 있어. 뒤질 것 같은데 지금. 양배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니?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. 이렇게 양배추, 양파, 고추, 파 재료 끝. 이 양념장만 만들면 돼. 자, 양념장 들어가요. 집중. 양념장 그래 숟가락 두 개. 첫 번째 고춧가루 두 스푼, 생강분 한 숟갈. 한 숟갈 여기 생강냄새. 설탕 한 숟갈. 백종원 선생님이 설탕 많이 넣는 이유가 있어.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고. 좀 넣어야지. 그리고 다진 마늘, 다진 마늘 한 숟갈. 고추장 한 숟갈. 간장 한 숟갈. 맛술 한 숟갈. 우리 엄마 준 매실에 두 숟갈 넣을게. 달면 맛있어. 그리고 쓸까? 양념장 완성. 요리 더럽게 묻어서 다 태워 먹어.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썰어온 오징어 있죠? 양념장 넣어. 버무려요. 청무치 맛 있게 버무려.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. 볶기만 하면 돼. 자,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오징어 이러고 있죠? 이러고 있죠? 오징어를 센 불에 빨리 볶고 야채를 빠르게 투하하고 바로 뱉어낼 거예요. 왜냐면 많이 익혀버리면 질겨져요. 많이 익히지 말라 했어. 근데 얼마나 익는지 몰라. 이렇게 다 볶다 보면 하얗게 올라온대. 아무튼 그런데요. 왜 양념이 타는 거 같지? 아까보다 좀 하얘졌어요. 자, 이때 양배추 한 움큼 넣어. 양파도? 아, 모르겠다. 그냥 다 넣어. 조금만 남겨놓을게요. 데코해야 돼. 이건 뭔가 좀 야채 볶음이야. 괜찮아요. 숨이 죽으면 괜찮아져. 뭔가 좀 망한 것 같은데? 고춧가루 더. 종원이 형이 색깔 부족할 것 같으면 고춧가루 더 칠하겠거든. 살짝 먹어볼까? 덧글면 안 돼. 뭔가 아쉬워. 아무리 수수남이지만 사실 고기 더 좋아해. 성격을 급한 분들을 위해서 꿀팁. 골반이 되기. 오늘 플레이팅만 잘하면 돼. 내 요리 철학이야. 너무 조용하나? 괜찮아. 플레이팅 할 때는 원래 조용해야 돼. 근데 맨날 조용하니까 문제지. 괜찮아, 미안해요. 저 좀 힘들어요. 이해 좀 해주세요. 고기 바닥에다가 오징어 볶음을 깔 거야. 맛있어. 고기 바닥 위에 오징어 탑을 쌓아보자. 맛있네.
이렇게 갑오징어 회랑 대패 위에다가 오징어 볶음 쌌어요. 뿌듯하다. 이렇게 갑오징어 회랑 갑오징어 볶음 플러스 대패 먹어볼게요. 나 혼자 다 먹어도 돼. 몰라 그냥 수처럼 먹어. 오이심 텐션이 안 올라서 그러는데 그다 맛있어. 지금 개 맛있어. 다음은 볶음 먹어볼게요. 참기름 살짝만. 참기름이요. 대패랑 난 회보다 볶음이 맛있어. 존 맛인데? 대패랑 갑오징어랑 야채랑 마지막 한 입만 먹고 마무리할게요. 마지막이니까 그냥 콜라보 갑오징어까지. 보시는 분 짜증나니까 그만 먹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갑오징어 볶음이랑 대패 따로따로 했는데 같이 오삼 불고기처럼 해서 드셔도 되고, 갑오징어 회는 손질된 거 통으로 사가지고 그냥 썰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회가 다 그렇지만요. 이 뼈는 플레이팅하기 참 좋네요. 오늘 요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순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can help you out.